선교 100주년을 맞은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제56대 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대전 장로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신임 회장에 취임한 대전 장로교회 박용래 목사는 희생과 헌신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린 믿음의 선배들의 뜻을 이어 대전시 복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1830개 50만 성도를 열심히 섬기는 종으로서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대전 기독교 100년사를 출판하고 기념 사업을 통해서 대전을 복음화시키고 성시화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용래 목사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서기와 교육부장, 한신대학교 이사,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부이사장, 기독교연합봉사회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CTS 대전방송입니다. 22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대회장 박용래 목사는 자랑스러운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본받아 영적, 도덕적인 지도력을 회복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대전은 1907년 유성감리교회가 세워진 이후 중앙성결교회와 대흥침례교회가 설립돼 부흥기를 맞이했으며 1952년 대전 기독교연합회가 설립돼 현재 1,800개 교회 35만 성도로 성장했습니다. 이날 대전 지역 92개 교회가 모금한 1억 원을 충남대학교를 비롯한 8개 대학의 학생 100명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오늘의 네트워크 뉴스는 CTS 대전 방송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는 교회 부흥을 위한 대전 지역 교계 지도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전 지역 목회자와 교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교회 성장과 쇠퇴에 대한 주제 강연과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대전에 있는 목회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지난 날을 우리가 참회하고 또 새롭게 다짐하는 1907년도에 있었던 영적 대각성 운동이 다시 일어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는 100주년 선교대회 준비와 수재민 돕기 성금 모금을 대전 지역 교회가 연합해 실시할 것을 결의하고 연합운동을 통해 기독교의 본래 사명을 회복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였습니다.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 주최 좋은 가정과 아름다운 가족을 위한 표창식이 천성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크리스천 가정의 미담을 널리 알려 건강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 해체와 붕괴로 인해 행복한 보금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사회에 긍정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제 가정의 위기가 당하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효자, 효부, 좋은 어머니, 아버지 이 좋은 얘기들을 많이 찾아서 우리가 나눔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날 좋은 가정상에 선화감리교회 오종탁 장로 가정이 선정됐으며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 효자, 효부상 등 50가정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대전 장로교회가 박용래 목사의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고 45년 동안의 목회 사역을 축복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윤세관 총회장의 설교를 전하고 박용래 목사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31년 동안 대전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해온 박용래 목사는 대전 기독교연합회 회장과 CBS 방송국 재단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또 전적으로 지금까지 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노예안의 모든 동역자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신 지난 45년간의 사역을 감사드리며 추억이 담긴 상자를 열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순간들이 담긴 소중한 상자입니다. 소중하게 보관하던
이 추억을 지금 열어보려 합니다. 박용래 목사님의 지난 45년 사역을 돌아보며 언제나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